이쪽 유가증권 시장은 IT, 삼성전자도 좀 더 탄력 받아야 돼요, 이제. 그리고 뭐 셀트리온, LG전자, 뭐 아쉽지만 이쪽 보합, 그리고 LG화학도 아쉽지만 1% 늘리고, 낙폭을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나마도. 여기에서 놓고 보실 부분은 요거. 영업이익, 시가총액 비중, 또 영업이익 수준. 33% 수준. 33% 조금 안 되겠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 시장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 전체 시장. 전체 시장 시가총액 얼마? 2600조 정도 하나요? 그죠? 시가총액이. 근데 시가총액은 둘이 합쳐서 500조 뿐이 안 돼. 그럼 뭐예요? 20%가 안 돼. 둘이 합쳐서 시가총액 비중이 20%가 안 돼. 영업이익 비중 33% 수준인데.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응? 자동차. 그리고 LG화학. 나머지는 사실 실적이 제한적이죠.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이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 다 잡아서 보여드린 건데 뭐 다 빨리 넘깁시다. 실적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이런 얘기하면 혼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말에 지인들을 몇몇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지인이죠. 지인인데 뭐 아주 친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뭐 서먹한 관계이긴 합니다. 세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시대가 지금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치 얘기가 나왔어요. 대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뭐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시고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세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겠지. 선거 때만 되면 뭐 결론적으로 그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을 만났어요. 조금 젊은 분들 뭐 40대? 아 그리고 30대도 한 번 있었다. 아 뭐 대선 뭐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막 머리 아프더라고. 윤종신 주식이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부동산 정책이 뭐고 뭐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금융 이외엔 몰라요. 딱 한 가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대선에 그러면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대선 투표율. 가장 최근에 70%대 중반인가요? 77? 뭐, 요 정도 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80%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대선. 그 다음 뚝 떨어져가지고 70% 미만도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77%, 75% 뭐, 요런, 기준으로 좀 기억을 해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볼 때 77%면은 23%가 투표를 안 하신 건데 뭐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정도. 그럼 4분의 1 투표 안 하신 분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진 시장일수록 정치 참여도가 좀 낮아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찌됐건 그건 다 떠나서 정치 얘기를 그 대선 말씀을 하신 분께 뭐를 여쭤봤냐면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 얼마나 나와요? 투표율이 얼마나 나와요? 그거 하나 하고 또 양당 지지율이 진보와 보수에 나뉘어지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나와요? 이걸 여쭤본단 말이에요. 뭐 제가 또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말이 이상하게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명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걸 삼성전자 실적이요. 4분기에 반도체 디램이 어쩌고저쩌고 아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왜 거기까지만 남들이 얘기하는 쓸데없는 내용만 왜 듣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인지 또 동학개미 승리입니다. 주가 올라가면 동학개미 승리입니다. 주가 떨어지면 개인이 너무 많이 사서 안 돼요. 개인들 지분 10%대 초반입니다.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요. 외국인 지분 삼성전자 51%, 52%예요. 실적이 안 좋아요. 아우 실적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 그 수치나 이런 걸 안 보고 막연하게 그분들의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제대로 갖고 있어서 그 한 주를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들여다본단 말이지. 꼭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대선도 말씀드렸잖아요. 투표율이 그러면 얼만지. 역대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투표율이 또 얼만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경상도시고 어머님은 전라도시인데.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린 나이에 뭐가 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친척분들이 이렇게 보이면 이쪽 분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보이면 이쪽 분이 좋은 것 같고, 어린 나이지만, 어, 그래?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막 찌라시 들고 막 그랬잖아요. 뭐, 누가 뭐 간첩이네부터 해서.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선거 결과를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박빙이더라 이거야, 박빙.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절반은 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낙선을 했지만 먼저 번에는 또 힐러리 후보가 패배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찍은 미국의 국민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찍은 그러면 절반 수준의 사람들은 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정치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가 한 주라도 있으려면 그리고 삼성전자 아, 무거워서 싫어하더라도 시장의 지수를 보려면 뭐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부터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십시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더 와닿아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야. 그렇게 못난 삼성전자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어. 응?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8만 원대 초중반이 가장 높은 가격이야. 9만 원 종가에 마감된 게 이틀인가 3일뿐이 없어요. 9만 원이란 가격을 넘겨서 끝난 날이 이틀인가 3일뿐이 없고 9만 원 자체를 넘긴 날이 3일인가 5일뿐이 없어. 그럼 만약에 그때 샀다 해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었잖아요. 그죠? 한 번에 그냥 몰빵하나? 그럼 몰빵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하신 분이 져야 돼. 그리고 나중에 아, 한 번에 사면 안 되겠구나. 힘들구나. 좀 나눠서 사야겠구나. 아니면 한 번에 샀어. 난 괜찮아, 나 괜찮다고 봐. 나는 뭐 부동산 포트도 있고 자산도 있고 뭐 채권 자산도 있고 뭐 이런 난 분산돼 있어. 뭐 이러시든가. 한번 막 산 다음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 안 되지. 결론은 평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8만 원 전후 높게 잡으면 8만 원 초반이에요. 야, 이 좋은 장이 이만큼 깨지지 않은 뭘 이 좋은 장이야. 고점 대비 시장 어찌됐건 3,300번 넘기고 나서 3,000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고점 대비 요만큼인데 남들은 못 오르고 혹은 밀려 내려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흐름에서 눌려져 있으면 모를까. 삼성전자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셨다 해도 결론적으로는 현재 위치에서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져서 또 지금 긍정적인 추이 부분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내려나오는 또 유럽이나 일본이 우상향이지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가 우상향 아니에요? 잠시 여기서 주춤거린다고 폭락장인가? 아니잖아요. 우상향장에서 그럼 삼성전자 지금 약해?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나한테 수익을 안 줬다고 해서 그래서 소형주 또 그냥 막 대도 않는 성장주에서 수익 좀 많이 나셨습니까? 응? 의약품에서 수익 좀 많이 나셨어요? 아니잖아. 결국은 포트폴리오라는 거는요. 내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내가 현금화해서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즉 실적이 뒷받침되고 확인할 수 있는 종목에서 내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최소 55에서 70을 잡아놓고 나머지 조금 움직이다가 시장이 무너져 내려왔던 코로나19 돼서 무너져 내려왔다 혹은 시장의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됐을 때 그러면 이런 데서 현금화를 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쪽은 어차피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계속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죠. 그 기준을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삼성전자 부분의 흐름이 잘 보시면 이때 당시에 시장 116% 올라올 때 그러니까 시장이 30% 올라올 때 전기전자 업종 116%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120%, 130% 올라오면서 끌어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 뭐라 해도 시장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었잖아요. 안 깨. 특히 요 고점을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1월, 2월에 이 고점을 넘깁니다. 실적을 뒷받침해서. 그리고 상속세 들려고 주가 늘려나 그런 엉뚱한 소리하고 있을 때 그게 언제냐면 이때잖아요. 이때 10월달. 아니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62,800원일 거야 아마. 그 가격 대비 6만 원대에서 놀고 있는 애를 상속세 들려고 주가를 누르고 있대. 상속세 들려고 주가를 누른다는 거는 62,800원에서부터 마치 진짜 한 4만 원가 있던가. 어?
저쪽에 외국인한테 왜 외국인들아 내가 상속세 들려라고 하니까 52% 갖고 있는 외국인들아 그때 당시 기준에 54% 갖고 있는 외국인들아 내가 주가 확 밑으로 밀어버릴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기다려라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낄낄대고 웃고 앉아있고 지들이 한 주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의 지수 여기를 따지면 지수가 2600이에요. 그죠? 요 기준의 지수는 요 밑에 내려와 있고 저점을 깹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2600을 끌어올려주는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잠시 주춤거리고 못 움직일 때에 다른 업종군에서 순환성으로 움직일 때 물론 그 업종 잡아줬으면 대박이지. 그럼 뭐 제주도 땅 절반 이상 샀게? 우리가 통으로 다. 결론적으로 오랜 기간의 어려운 부분, 버거운 부분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 종가, 요 고점 3,300이라고 쳤을 때 이 고점 대비 지금 시장 10% 깨져 있을 때 내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 이상 깨져 있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손실로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시장이 변동이 있는데 이제는 8월 이후에 하방을 잡고 있다. 그리고 돌릴 수 있다. 여기서 장중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20% 들어올리면요. 시장 어떻게 될까요? 취정 그냥 신고가야 3,300 이상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봐야 삼성전자 8만 원대 중반뿐이 안 돼. 삼성전자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까요? 시장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까요? 삼성전자가 더 가파르죠. 왜? 여기는 실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적이 뛰어난 쪽이에요. 평상시가 아니라 지금 2016년부터 그 이전에는 갭불 없어요. 그 이전은 없습니다. 2016년부터 반도체업황 초호황세로 잡아든 거야. 서버발 디램으로. 응? 결론적으로 이들이 잡아 끌어올려지고 나머지 못 가는 업종군 있죠. 그들이 횡보 내지는 소폭 하락 내지는 소폭 올라올 때 IT가 끌어준 요 흐름의 지수가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준을 하이닉스의 분봉으로 보시면 하이닉스 뭐 문자 매매 사인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점부터 계속 잡혀있는 물량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버거운 물량들. 응? 근데 우리는 딱 나뉘어져 있잖아. 누가 알아도 삼성전자, 어? 하이닉스 두 종목을 묶어서 한 묶음. 그리고 나서 삼성전기와 LG전자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응? IT를 최소 55% 그러니까 IT를 절반 이상을 채워주시는 게 옳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향에 따라서는 뭐 난 자동차 LG화학도 갖고 싶어. 그러면 얘를 일부 줄일 수는 있겠죠. 어찌됐건 IT를 가져갈 때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네 종목 다 갖고 갈 필요는 없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혹은 대충 하나만 돼도 돼요. 그렇게 해서 최근의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기준을 잡아드렸고 최근의 기준에서는 삼성전기 기준을 잡아드렸죠. 근데 아쉽게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는 바닥 대비 밋밋해요, 사실은.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23%. 그 밑에 시가총액 비중이 누가 쓴 거죠? 삼성 SDI죠. SDI가 바닥 대비해서 그쪽도 죄송합니다. 20% 수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그들이 15에서 30% 바닥 대비. 뭐 LG 이노텍은 뭐 신고가고. 그리고 DB하이텍이 최근에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워주면서 역시나 바닥 대비해서 5만 원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6만 지금 얼마야? 6만 5천 원까지. 얼마 올라온 거야? 5만 원에서부터. 1만 5천 원 올라온 거야. 30%. 그런 흐름이 IT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하이닉스를 주구장창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10월 15일부터 거의 매일매일 주력 줍니다. 주력 주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위주로 들여다봅니다. 삼성전자도 긍정적이니까 뭐 그 성향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하이닉스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11월 달 이후에 이제 11월 8일 뭐 105,500원부터 계속 그 이전의 기준이 얼마에 9만 원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정리의 기준이 아니라 신규 편입자가 가져가셔야 될 기준으로 문자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주력 주에서 잡아 나갑시다. 지금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2조 원대예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 20조 8천억이었어요. 2018년도에. 근데 19년도 그리고 2000년도의 기준이 뚝 떨어졌죠. 2조 원대, 5조 원대.
21년도에는요, 12조 원대. 22년도에는요, 역시 12조 원대. 그 다음에 23년도에는요, 16조 수준. 그럼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월등히 강화됐는데, 그냥 뭐 외국계 보고서 내용과 함께 8월 달에 좀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조정을 과도하게 받는다? 물론 정리해놓고, 뭐 주력 업종 다른 쪽으로 바꿔 탔다가 이쪽이 움직이면 이쪽으로 오는 그거는 전업 투자자의 기준인 거죠. 내가 매매가 월등하신 분들, 윤종도에게 의존하실 분들, 또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고 뭐 사업하시고 나는 그냥 은퇴해서 골프 좀 치고 다니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 별로 신경 쓰기 싫어.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만 잘해줬으면 좋겠어. 난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좀 있어. 현금도 일부 있어. 주식도 단기간에 어? 오늘 뭐 자이언트 스텝처럼 뭐 22% 올라오고 24% 그거 아니어도 돼.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주력주 비중을 55에서 70%를 채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실질적인 수익을 잡아드립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동영상 올려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동영상 올려드린 하이닉스 링크를 지금 드릴 거예요. 이 차트 다 그대로 올려드릴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올라올 때 하이닉스 190% 올라오면서 전기전자 업종 116%를 견인하고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한 거죠. 시장이 이 고점 2600포인트 기준을 찍고 검은 색깔이에요.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때 이게 얼마야? 1400포인트 때입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거기까지 내려오나요? 내려오지도 않아요. 삼성전자는 대손 충당금 잡아서 어쩌고저쩌고 하이닉스는 뭐예요? 하이닉스는 이 당시 기준에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10조 원 주고 인수하는 게 그게 또 악재인 것처럼 얘기를 그게 왜 악재냐는 거지. 다른 소형주처럼 나 뭐 시설 투자할 거야. M&A 약간 돈 줘. 증자하자. 유상증자해. 그래놓고 대주주는 납입도 안 해. 그런 나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인텔 낸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하는데 2018년 그리고 2019년 2년 동안의 순이익이 얼마요? 20조. 2년 동안의 순이익이 20조. 2017년, 2018년인가요? 헷갈려요. 이제 저도 이제 늙어서 표보고 해야 돼, 표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조의 현금, 순이익. 거기에 채권 발행 뭐 다 성공했고, 회사채. 그렇게 해서 뭐 증자를 하는 이런 얘기 없이 인텔은 낸드 사업 부문 인수, 미국 쪽 승인 받았고, 그리고 뭐 유럽 쪽 승인 받았고, 우리나라 당연한 거고, 중국 쪽 승인만 남아있었는데, 그걸 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시장 지수 깨질 때 안 깨지는 말.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2000년, 2020년 1, 2월 달에 돌파를 합니다. 뭘 바탕으로? 실적. 그리고 이 당시 이 기준이 뭐였어요? 오너 불확실성. 누구? 삼성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왜? 2017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뭐 삼성도 뭐 털 건 털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지수 업종과 다른 흐름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국내 전기전자 업종 116%.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얼마? 112%. 지금은요. 누적 변동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00%가 넘어요. 저바닥 대비. 우리나라에 지금 두 배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디커플링이다. 방향성은 똑같은데 등락률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거죠. 다소가 아니라 두 배. 원래는 우리가 더 강했는데. 결론적으로 2020년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뭐 불확실성 일부 해소되면서 신고가가 나왔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깨졌는데 그 깨진 게 남들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갈 때 얘네들은 그걸 안 깼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주춤거리다가 결론은요. 말씀드렸잖아요. 1, 2, 3월 달 이게 80%입니다. 그리고 아니 11월, 12월, 1월 달 이게 80%입니다. 그러나서 3월 달 15만 원 찍을 때 이게 90%예요. 90%. 그러나서 말도 안 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40% 밀렸어요. 말도 안 되게. 40%. 근데 주봉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장 지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게 8월 달에 이 흐름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장중에 살짝 밀려요. 어? 장중에 살짝. 컨센서스가 지금 낮아져서 12조 원대라고 해도, 어? 아니, 네이버 컨센서스가 1조 7천억인데,
시가총액이 3위로 밀 창피한 거지. 결국은 그 이후에도 한 단계 뭐 더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뭐 지수의 연동폭이고요. 지수가 뭐 2,900까지 내려갔었고 최근에 그렇게까지 내려갔었고.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또 DB하이텍 뭐 시가총액 차이가 있습니다만 DB하이텍 전부 바닥 대비 15에서 30% 올라와 있습니다. IT가. 그럼 다시 볼까요, 월봉? 얘들이 낙폭이 폭락이 와가지고 시장 대비 낙폭이 폭락이 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가격 반발력이 아니라는 거죠.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월봉, 일주월봉으로 다시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별 감흥도 없어요. 이렇게 봐도 어우, 너무 많이 빠진 이후의 흐름 아니야. 근데 2000년이고 2016년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은요. 결과론적이지만 모든 상향시 패턴 분석은 후행성입니다. 여기 가면 오버슈팅 잘하게 되는 거고 추세 라인에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낙폭이 당연히 과도한 게 맞아요. 그런데 시장 대비해서 이게 약한 겁니까? 정리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지금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주세요. 올해 들어서 움직임이 나올 때 기억 안 나세요? 조선주, 철강주 다 어디 갔나? 포스코 막 40만 원 넘겼잖아요. 근데 40만 원 넘기니까 PER이 10배가 넘어가 버리더라고. 10배가 넘어가니까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버겁더라. 그러니까 다시 눌려버리는 거예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포스코가 펀드멘탈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당장의 실적 범위에서. 뭐 자산가 추론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때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불구하고 업황이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반도체 현물 가격, D램 가격, 현물 가격이 4분기에 뭐 정점 찍는데 그게 말이나 될 얘기?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이 다시 주봉으로 돌려서 봅니다. 또 일봉으로 돌려서 봅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뭐 주봉 낙서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지수의 범위가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3천. 근데 어찌됐건 이번 바닥 찍고 돌리는 흐름에 22%의 강세? 낙폭이 심화되어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볼 때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거고 전체의 흐름은요. 시장 대비 지금까지도 월등하게 강한 기준에서 2만, 이게 2016년도 5월 18일 저점이요. 25,650원입니다. 거기 대비해서 7만 5천 원이 올라와 있는 약 그 이상 올라와 있지만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얼마? 300% 올라와 있는데 300% 시장은 얼마 올라와 있는데 시장 1,900포인트 기준 잡고 지금 3,000이면 얼마? 50%? 60%? 시장 대비 5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약해요? 왜 5배 올라와 있을까? 그냥 소형주 비이성적으로? 아니지.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2013년도 실적이 얼마요? 36조 7천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핸드셋 하고 반도체 합산을 해서 지금은요. 뭐 핸드셋 영업이익도 있지만 반도체가 70% 이상을 차지하죠. 60조 이상의 영업이익. IT 집중합시다. 응? IT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IT에서 정상적인 수익의 기준을 좀 잡아가실 수 있도록 하자. 멈췄다. 잠시만요. 지우개로 한번 지워보고 그리고 넘길 수 있는지 넘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가? 응? 멈췄어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네. 지금 모니터링하는 분 계시면 빨리 연락해서 멈춘 것 같으니까 올라와서 빨리 고쳐주세요. 건전지가 다 됐나? 건전지가? 설마 건전지가 다 됐나? 한번 봅시다. 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뭐 하이닉스 얘기에다 상한 까놓은 것도 우습지만 상상상. 자, 상상상 상상상상상상 출석 체크도 할 겸.
출석 체크도 할 겸 상상상 갑시다. 상상 뭐야 이거 지금 저기가 잘못됐네. 이거 오늘 설명해 줄 때 이거 59페이지로 딱 묶어버렸구만. 우리 직원분들이 D페이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59페이지로 설정 범위를 묶어버렸어. 그래서 페이지가 더 이상 안 넘어가고 있는 거야. 빨리 상상상 해주시고 지금 밑에 모니터링 아무도 안 해요? 벌써 지금쯤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하면서 막 뛰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우리 직원분들? 응? 상상상 얼른 그렇게 하고 지금 59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한 200장 이상 있을 텐데 300장 이렇게 될 텐데 응? 회비가 엄청 비싸네요. 수익은 어때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지금 VVIP 회원님들 인원이 예, 대략 한 300분이 좀 넘으세요. 그렇게 해서 자 내가 가려줄 테니까 왜 페이지를 59페이지로 딱 묶어놔서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 어휴 넘어가네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상상상 물 좀 마시고 아, 좀 쉬었다 갑시다. 오늘 뭐 날 잡은 김에 지금 시간부터도 더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솔직히 뭐 이런 때 이런 시황 내용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이런 내용을 얘기해봐야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채널 안 들어가면 다행인 거지. 이런 시간에 마케팅하고 대박 나셨죠? 오늘 초대박 나셨죠? 대박 나셨죠?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오늘 뭐 셀트리온 삼형제 빼고 남은 거래 대금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어서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IT 우리야 뭐 행복한 하루였지만 네, 꺼주세요. 그래, 앞으로 안 켜도 돼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IT 종목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뭐 비이성적으로 막 LG전자 상한가도 나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23일 날 그런 흐름 말고 정상적인 추세 범위에서도 얼마든지 하이닉스가 90%씩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했었잖아요. 이제 뭐 다 지고 돌리는 거니까. 강조드리지만은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SDI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테슬라 때문에 이 테슬라 때문에 강세를 띈 부분은 뭐예요?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승기를 잡게 되면서 민주당 쪽에서 대선 전부터 해서 이제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올 것 같은데라는 승기가 잡히면서 테슬라의 강세가 그렇죠. 뭐 공화당 기준에서도 테슬라,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뭐 억누른 게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그 흐름인데 그런 내용을 일단 떠나서 그런 내용을 다 떠나서 일단 추세적인 범위의 기준에서 추세적인 범위의 기준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정책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면 지금 당분간은 어찌됐든 민주당이 집권을 계속하는 이상 친환경, 응? 친환경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미국의 이제 그 진복 성향의 기준에서는 아시다시피 클린턴 대통령 때 파리 교토 정서 발의를 했고 그것을 그냥 바로 없애버린 게 나 파기할래라고 한 게 부시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파리 기후협약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근데 그 부분을 또 파기한 부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그럼 그것을 파기한 쪽이 미국의 진보 보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건 정책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쪽의 진보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보수 쪽은 아무래도 자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 어쨌든 뭐 그건 다 둘째 치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IT주들의 흐름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LG전자가 조금 많이 버거워요. 많이 버거운 위치까지 또 끌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 LG전자도 이제 뭐 돌릴 수 있는 LG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고 뭐 상한가하고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의 기준 일단은 전장사업의 확장 부분에 대해서 이슈로 호재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기준은 LG전자의 핸드셋, 모바일 사업 부분을 매각하는 거. 그러니까 매각을 하든 아예 그냥 사업 부서를 폐쇄를 하든 분기 기준으로 뭐 수십 분기 동안에 적자를 면치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없앨 때 윤종두가 말씀드렸던 것이
모바일 사업을 없애게 되면은 뭐 다 좋은데 적자 줄어들고 좋은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된다. 백색 가전 가지고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매출이 뭐 70조짜리란 말이에요. 영업 마진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전장 쪽을 들이민 건데 그게 이제 좀 더 가시화돼야 되죠. 가시화된다. 그럼 가시화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LG화학에서 물적 분할 단행한 LG 에너지 솔루션 쪽의 IPO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게 진행이 되면 LG그룹 전체의 흐름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전자 쪽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LG 삼성전기, 삼성전기 좀 사실상 밋밋합니다. 밋밋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추이 부분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거예요. IT 쪽의 흐름은 결코 저 바닥을 깨고 내려간 적이 없어요. 변동은 좀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점 대비 밀린 거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쪽은 다른 쪽은 바닥 대비해서 그나마도 많이 좀 돌려놓은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과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불거지면서 오휴 상당하죠? 여기도 보면 캔들 다 나와 있어요. 응?